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리고 자주 암송하는 그런 말씀을 대하죠. 그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또 장절까지도 외우기도 쉬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니까 삼목에서 33번 나와서 가장 잘 암송하고 그런 말씀이죠. 기도를 강조할 때 또 이 말씀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해요. 계속해서 이 성읍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큰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징계를 당한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지만 동시에 그러나 29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제 보셨던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회복에 대한 약속,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다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이때가 언제냐면 1절에는 그 때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아직 갇혀 있을 때라고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가 32장에는 분명히 갇힌 이유를 밝혔어요. 그가 이 나라의 멸망,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를 가둬놨어요. 그런데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 나라의 멸망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징계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29장에서 너는 나를 가까이 부르라 또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나줄 것이다 내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시드기야 왕 제9년 10개월 될 때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11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멸망하니까 2년 동안을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는 약 1년 정도 포위당한 상태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1년 정도 포위당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여러 번에 나뉘어서 끌려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성은 지금 갇혀 있는 채 있고
거기다가 예레미야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밭을 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밭을 샀지만 지금 이 상황은 현실은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 앞에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문제, 현실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현실을 보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 그러니까 인내는요,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현실을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도 여러 차례 주셨지만은 지금 당장 펼쳐져 있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과연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일까?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거든요. 무엇을 기다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 그리고 수요일에도 온라인으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가 그래요. 임마누엘,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 여러분, 제가 부르짖으라.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믿겠습니까? 또 이상한 사람 나왔네 그러겠지. 대통령이 그런다 그래도 아니 뭐 그거 은밀한 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신 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 한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 번 나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라,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그분.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모세가 가기를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변명하고 그때 내가 가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 기도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직 잔치 끝날려면 멀었는데 손님은 가득 있고
다급한 사람이 누구고 아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신랑 신부의 부모일 것이고 그 혼인잔치를 전체 주관하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연회장이지요. 또 신랑 신부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분에게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손님인 줄 아니까. 손님에게 부탁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손님에게는 오히려 쉬쉬해야지. 손님이 알면 안 돼. 지금 어떻게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이 손님이 알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손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 낳긴 했지만 그러나 임신할 때부터 그리고 출산하고 난 뒤에 동방박사들의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안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있으면서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메시아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기도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사실 이 말은요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땅을 만드신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단어가 거기에 사용된 단어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만드셨다라고 할 때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표준 새번역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그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고 이곳에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 상상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무엇을 생각하든지 항상 그 이상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런데 왜 여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냐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창조의 문제가 아니고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당장의 일이 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장의 그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은 네가 아는 것?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 그것도 아니야. 네가 모르는 것도 얼마든지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하나님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내게는 지금 이게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캄캄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게 뭔지. 돌아오는 게 뭔지. 4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은 계속 반복이 돼요.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여기 이 무리가 이 왕궁 이 성읍을 헌 무리가 누구냐?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참호를 세우고, 참호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은 높은 곳이니까 그것을 낮은 곳으로 못 걸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같은 높이로 토성을 쌓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게 참호라고 번역되어 놓으니까 조금 의미가 뭐 참호는 이 숨는 것 뭐 이런 것일 텐데. 그러니까 토성을 쌓아서 성을 이미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려고 27장에도 나옵니다만 다른 나라를 의지해보기도 하고 힘을 합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데, 징계하시는 것인데 인간의 자구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6절 이하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하고 포로를 돌아와게 해서 처음과 같이 하게 될 때에 9절, 1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이미 죄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너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요.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된대요. 5절에는 말씀했습니다. 나의 노여움과 분함이 대상이 됐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헐었어요. 그래서 잡혀가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는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롱거리지 무슨 영광입니까? 그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다 백성들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그 이상 기쁨이고 찬송이고 영광이 되고. 그래서 9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 백성에게 베푼 복을 들을 것이고 그 복을 듣고 난 다음에 야 두려워 떤다 그랬는데 이 그들이 듣고 떨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방,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기쁨이 되고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다 두려워 떨어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10절부터 일어나는 것은 그 안에 뭐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모두 없고 다 없었는데 그 속에서 찬송이 나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뭐 기쁨의 소리가 나고 사람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회복돼서 돌아왔다는 거. 양도 눕고 손 아래 있고
목자의 손 아래 있고 13절에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들을 우리 바깥으로 지나가게 하고 다시 들어오게 할 때 목자가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이렇게 세아내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 아래 지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시는. 그런데 지금 현실이 보면은 너무 답답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 우리에게 말씀하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들은 부르짖어야 했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도 부르짖어야 해야 돼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해결되지? 언제 해결되지? 그러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그 약속 우리가 믿고, 왜? 약속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은 당연히 믿어져요. 믿음은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약속은 당연히, 에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손님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해 할 때 기도 의무가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도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셨고 복된 약속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 온전케 하시는 주님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